안녕하세요. 하이라기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에이즈 클리닉 권용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오늘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성장 호르몬 투여를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어떤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의 성장 또 조직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없던 암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연구를 했어요, 사실. 그랬더니 그 성장 호르몬이 없던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암이 있는 현재 있는 사람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몸을 좋아지게 젊어지게 하지만 암 세포도 같이 성장시키면은 그건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현재 암이 있거나 또암 치료를 한지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은 사람들,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모르고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다가 암이 더 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없던 암을 일으키지는 않고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담백 합성을 통해서 면역 물질을 많이 이제 발생시켜서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의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요 지금 제가 이제 갖고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 제목만 보면 돼요. 성장 호르몬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보충 요법이 리듀스 리스크 오브 캔서. 그러니까 암의 위험을 줄여준다. 어떤 사람에게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아주 몇 년간 투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암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발생이 줄었는지 그거를 본 건데 그래서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사람에게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래서 약20% 정도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이것도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연구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상대 위험률이 0.69니까 암에 그냥 투여하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1이라면은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 0.69가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31%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이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다고 없던 암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또한 가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직접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제 생기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뭘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호르몬들,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을 외부에서 먹거나 주사를 놔서 투여해주면 자체 생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제를 먹다가 끊을 때는 한 10mg 먹다가 갑자기 확 끊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네가티브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 주면 마치 마중물 효과처럼 우리가 왜그 수도가 말랐을 때 그냥 펌프질하면 안 나오다가 펌프에 물을 몇 바가지 넣으면 물이 다시 길어 그렇죠.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 주면 자체 생산도 오히려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던 사람을 투여를 하고 일주일 뭐한달 후에 다시 재보면 베이스라인이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즉 마중물 효과로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더 좋게 했다는 거지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다고 자체 생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몰랐던 사실을 정말 많이 오늘 알게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에 대한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래도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 있을까요? 부작용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부작용이 있죠. 효과가 크면 그만큼 부작용도 큰 거예요. 수술이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수술이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이 성장 호르몬의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있지만 큰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암 발생 위험은 오히려 낮춰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라면 몸이 붓는 부종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몸을 젊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몸에 수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의 수분량이 줄어드는 게 노화인데, 성장 호르몬이 몸을 다 젊게 하기 때문에 몸의 수분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초반에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 수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손이 붓는다든가 얼굴이 좀 붓는다든가 또 붓는 것 때문에 관절이 좀 쑤신다든가 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충분히 감내할 만하고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권용욱 원장님만의 성장 호르몬 요법의 이 노하우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뭐 노하우라고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 중에서 이제 부종이 좀한15% 정도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환자들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충분히 붓고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뱃살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몸에 수분량이 늘어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주사제라는 게좀 이제 어렵긴 하지만 주사제 충분히 쉽게 할수 있다, 안전하다,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종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한 그분이 필요한 용량의 4분의 1 정도에서 시작해서 2분의 1 그리고 완전한 용량까지 이렇게 서서히 올리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도 다르고 효과나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잘 모니터링 하면서 용량을 조절해 나가면 그런 부작용 없이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또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에이지 클리닉 권용우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